구원이 먼저입니까? 깨끗하게 씻는 게 먼저입니까? 일단 구원을 해가지고 죄로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을 씻어 주기 위하여 구원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깨끗한 놈 나와. 깨끗한 놈만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어? 새 영을, 영을 주어서, 새 영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온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지금 에스겔서 3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도 참 그런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노예로 잡혀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없이 자 너희들 이제 내가 해방시켰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네. 이건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주겠다 자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자 그래서 자 내가 너희를 이방 땅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빼내고,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구원해내며, 그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내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 고향,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내 얼굴의 똥치를 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을지라도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 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아주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형편없구나. 하나님을 오해시킨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금 해방시켜서 무조건 구원해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자신들도. 그래서 무조건 구원해서 데려가면 바벨론 사람들도 뭐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저렇게 저 못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구나. 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내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의 제 첫째 목표는 뭐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제일 첫째 목표는 자기의 뭐예요? 하나님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기록했어요? 너희들의 죄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럴까? 그것도 다시 회복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구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회복하세요? 더러워진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신다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자, 이제 참 바보 같죠? 그렇죠? 듣자 듣자 해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뭐요? 그룹하시구나. 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룹하시구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즉 사랑이시구나. 모든 이방 나라 신들처럼 조건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거룩의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면 돼요? 예.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룩의 회복이 바로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아는 성경절에 하나님은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구나를 가르쳐주는 성경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줄줄 외는 성경절인데 특히 우리 강 사모님은 줄줄 그 외실 텐데. 김현수 씨도 줄줄 외일 텐데. 기독교인들 치고 이거 안 외는 기독교인 없어.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자, 다시 이름을 자. 자, 이름을 자, 우리 강사모님 혼자 한번 해 보세요. 이름을 그렇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바도 없으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을 받으시오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야. 왜 그게 제일 중요해? 나를 구원해 주옵시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을 받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공짜 구원이거든요.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이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개혁한 것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사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별거 없어요. 왜? 아, 이 다른 종교는 뭐예요? 막 신전도 막 엄청나게 막 멋있는 신전 있고 그런데 기독교 성전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소위 언약궤, 법궤, 그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것도 어디 갔는지 없어 세상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쪼다야. 중요한 거는 전부 잃어버렸어. 전부 이방 백성들 다 뺏어가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놔놨는지 몰라.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어딘지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쓰던 모든 그 그릇 일가지고 슬퍼 먹었다고. 하나님 모욕한다고. 그래서 돌아올 때 뭐 같이 나온 거 필요 없어. 그 중요한 거 다 없어졌어. 이제는 뭐를 찾고 있다고?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바티칸에서 제일 관심 가지고 찾고 있는 게 뭐게? 이거를 찾아야 된다. 네, 성배라는 겁니다. 성배. 성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서 이 잔을 마시라. 그 잔을 찾고 있다고. 그게 어딨냐, 이거야. 그거 찾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에 대한 음모, 소설책도 있고.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 왜 없게? 하나님은 그런 거 있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거기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 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저 탑이 참 잘 만들었네. 저 탑은 왜 세웠냐? 그러면 이제,
주지 스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거는 사리탑입니다. 그 무슨 사리가 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뭐, 원효 대사가 돌아갔었을 때, 화장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런 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그거 모셔놨습니다. 그걸 왜 모셔놨니? 그 뼈쪼가릴 텐데? 아닙니다. 그래서, 스펜드는 그 앞에서,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하냐. 어?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지. 왜 자꾸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랬었냐. 전 틀림없이 석가모니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해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사해서 조사해서 나중에 구원을 결정해서 천국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해야 돼요. 하나님 하도 거룩하네. 하나님의 거룩성의 회복은 뭐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위하여 구원하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좀 가지시지 말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와,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동안 천국 가려고 참말로 애 많이 썼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마땅히 해야만 됩니다. 왜 마땅히 해야 돼? 우리를 씨름 도구로 삼았으니 마땅히 해야죠.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심 쓰는 걸로 생각하냐 말이에요. 차, 이때 이제 박수 좀 쳐야지. 그렇죠? 선심 쓴다. 이야,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깨달으면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상구야. 내가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을 네가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너는 내 명령, 내 율법을 전부 명령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명령해봐야 뭐예요? 못할 걸 내가 왜 명령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 막 상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네. 제가 약속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네.
내 최선을 뭐예요? 다해보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을 조건 없이 받은 결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면 여기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 왜 나라 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도 모르고 막 외셨구나. 네? 나라가. 자,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여기 좀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 아버지 하나님의 뭐가? 왕국이 임하옵시며. 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뭐예요?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 임했습니까? 이거를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 교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 부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아시겠죠? 기름은 언제 부어줍니까? 선지자. 그 다음 뭐예요? 왕.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왕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 위에,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뭐요? 왕국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왕국과,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데리고 나가서 왕국을 다시 세워줬어요. 세워주니까,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그때는 바벨론은 망한 때입니다. 어느 나라 때야? 페르시아 때입니다. 아시겠죠? 페르시아 때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성전도 새로 지어주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중건시키고,
그렇게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단이 열받았어요. 아, 이놈은 하나님의 왕국 유다를 유다 왕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예요? 또 나라를 세워주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게? 사단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를 세워. 그래가지고 유다에 그 하나님 왕국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게? 그 하나님의 성경 사상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그걸 헬라 사상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야. 정신 세계가 가장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젊은이가 알렉산더가 28살 때인가 시작했잖아요. 차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줄 아세요? 알렉산더가.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가 이 철학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는 최첨단 국가였어. 예. 예술 뭐 이런 게 다 발달하고 그다음 뭐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민주주의. 예.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주변 국가들 이렇게 보니까 미개인들이야. 왕들이 말이에요. 막 평민들은 막 착취하고 막 교육도 안 시키고 말이에요. 짐승처럼 막 대접하고 그거를 볼 때 알렉산더 피가 끓은 거예요. 저 불쌍한 미개인들도 뭐예요? 우리 그리스 사람처럼 해방시켜야 된다. 그 알렉산더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원래 불쌍하다 이거야. 그 옆나라 페르시아를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자기들 그리스 사람들 수준하고 비교할 때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 그 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페르시아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 사람처럼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하면 거기 가서 무슨 도시를 세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그리스 학자들의 그 좋은 책들을 전부 구비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응? 그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철학은 전부 무슨 철학이라?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인간 본이야. 인간이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의 철학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무슨 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나라도 망가졌지만 이제 뭐까지 망가졌어? 철학 사상도 헬라 사상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갖 그 이방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그냥 성경의 사상을 그냥 혼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이제 왕도 못해. 로마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들어와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단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 네 번째 철나라. 로마 제국.
초강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로마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래서 통치는 누가 하고 있었게? 로마에서 파견된 소위 지사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통치는 헤롯 왕이라는. 헤롯 왕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방인이야. 암몬 자속인가, 에돔 사람인가 그래. 그래서 유대인은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 그리스 사상, 철학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버려져 버렸어. 그런 판국에, 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누구 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 나라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영토는 없어요. 주권도 없어.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어. 그러나 무슨 나라가 세워졌다? 영적 나라가 세워졌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세우신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국,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자꾸,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될까? 이래서 하면 참, 하나님 힘들죠. 그래서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주기도문의 맨 첫째 요구 조건이, 요구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라. 그 다음에 그 말 속에는 우리들의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뭐예요? 왕국이 세워지는 거야. 참, 멋지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죠. 하늘 보좌에 탁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왕국의 국민들은 누구요?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신분을 좀 알아야 돼. 하다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가 만들어놔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자,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야, 국민이야. 뭐 주민등록증 만들 필요가 없어. 주민등록증은 여기 다 있어. 그거는 누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주민등록증 보인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주민등록증 안 보일 때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하면 주민등록증 안 보여. 줬는데 안 가지고 있어, 세상에. 발급했다고요. 그 발급했는데 아직도 찾아가지를 않는 거야. 왜 안 찾아가? 동사무소 구청에 가서 찾아가면 돼. 찾으러 갈 때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뭐요?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삼아주셔서, 이미 뭐예요? 뭐를 발급했어? 주민등록증을, 하나님 왕국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듣고, 그것을 믿고 왔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발급해놓은 지가 옛날인데, 지금 보니까 벌써 50몇 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탁 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알고 있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뭐예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아직 안 타온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믿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보고 어디로 가면 받냐 그러지 마세요. 제일 받기 쉬운 데가 어디게? 제일 받기 쉬운 데 어디로 가면 제일 받기 쉬울까? 설악산 뉴스타 센터. 뉴스타 센터에 오면 주민등록증이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말을 다 확실하게 듣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왕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감축드리는 바이옵니다. 아시겠어요? 박수! 네. 네. 이 거짓말 같은 얘기야. 믿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게 뭐요? 이야, 그렇구나. 이야, 진짜 그러네. 근데 그 주민등록증을 타고 읽어보면, 우와,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기 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줄줄 외고 마는 거야.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와, 그렇구나. 일단은 뭐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화내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기 위하여 하늘 왕국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시고 우리를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셨다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자꾸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서 이제 또 잊어버려. 그럼 내일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지 안 된지 또 몰라. 네. 그렇게 되면 발급돼 있어도 또 발급돼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안 타가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가 폭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주민등록증이 십자가에서 발급됐다는 사실도 뭐예요? 몰라.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댕긴 그 헌신한 제자들이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고기나 잡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자를 찾아오셨어. 뭐라 그래요? 찾아오셨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때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후에 오순절에 야! 하늘 왕국의 국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고기 잡으러 안 잡아, 안 잡아.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주민등록증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발급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땡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됐냐. 그래서 써진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예.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을 받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댕기면서 이 놀라운 good news. 복음이라 그러죠. 이거를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어버렸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오해당하셨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죄인들의 오해지만은, 그거 가지고만 하나님이 그룩함을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진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는 저 인간들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 왜? 그래서 인간의 지은 죄를 다 자진해서 뭐요?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씌운 거야.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그 인간의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일 이 하나님, 예수를 안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기독교란 건 이거 순엉터리야.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게 어떻게 저 어수룩한 뭐야? 남자야. 목수야, 그것도. 내가 목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의사니까. 그 어떻게 내보다 못한 남자로 이 세상에 왔냐, 이거야. 그건 도저히 제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와야 돼, 세상에 올 때? 꽉 삐까뻔쩍하게 와야 돼. 그러면 누가 봐도 뭐예요? 와, 하나님. 와, 진짜네.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시지 않았어.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렇죠? 말 잘 듣는 놈은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거고, 말 안 듣는 놈은 너희들은 지옥불에 가서 영영 불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쓴다 이거야. 위압적인, 압도해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시켜서 이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바뀌기를 시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죄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은 본래 영생을 하던 인간이 죄를 지키시니까 이제 1000년밖에 못 살아. 86년 뭐 이러다가 950년, 그다음에 700살, 600살 쭉 세상에 죄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퇴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평민들의 수명이 40도 안 됐어.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가지고 뭐예요?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래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뭐예요? 뒤집어 쓰고, 자진해서 뒤집어 쓰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해서. 내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을 또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의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내려놓고. 그래서, 언제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영광을 회복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자, 죄는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거기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과 대속이란 말 두 마디가 같이 있는 겁니다. 대속이란 말은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아는 거고, 대속은 뭐예요? 대신 갚았다가 대속입니다. 대신 갚았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 뭐예요?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즉 십자가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또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값 없이를 freely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었습니다요. 이 성경은 참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성경 이런 얘기겠어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을 할례 받은 걸로 뭐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의 힘입니다. 내가 아직도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진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아침에. 진짜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깨닫고,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다 약속을 하셨구나 하고 지키고 싶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래서 그 지경까지 가면 그때 뭐를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뭐예요? 참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뭐예요? 미워하게 되리라. 예. 네. 다시 한번 보고.
그게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자, 에스겔서. 저는 이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신약보다 더 신약이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내가 옳다는 사람이 안 되고 뭐예요? 사사건건 나를 보니까 내가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더 있을 때, 와, 이게 이제 덜 익으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이 소리밖에 안 해. 네. 그렇죠. 맨날 잘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결론이 다 오라. 맨날 오라. 그런데 막 구원을 받으면 야, 참 옛날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웃겼구나. 뭐 그래 내가 그렇게 옳았는지. 네.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자, 구원하고 나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새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자, 나의 율법과 나의 명령을 뭐예요? 이제 진짜 약속으로 알고 행하고 싶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조상들에게 줬던 땅에서 농사도 잘 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열매 밭에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 복을 막 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얼마나 너희가 조건적이었던가. 그리고 선하지 아니한 너희의 행실이 기억날 것이다. 그때 참 내가 이때까지 진짜 내가 잘난 줄만 뭐예요? 알고 내가 내 말만 항상 옳은 줄로만 알았구나. 너희의 죄악과 그다음 뭐예요? 가증함, 가짠. 참 내가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 너희 자신의 눈에서 자신들을 뭐요? 싫어하리라. 그렇게 된다, 이거야. 이런 현상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7장이에요. 참, 내가 진짜 잘났고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 사사건건 내가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 그러면 이 형편없는 놈을 내가 내 자신이 형편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뭐예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이미 해줘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응?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 이거야.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정말.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를 선포하시면 어디서 선포했어요? 자기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뭐요? 조건 없이 죄값을 대신 갚아준 거. 그래서 구원하는 거. 그래서 그 의의를 선포하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여기. 그렇게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일은 누구도 의롭게 되시고 자신도 저 자신은 누구요? 어?
자신, 예수님 자신, 자신도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셨고 의롭지 않으신 그것을 그게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구원했으니까 뭐예요? 자기도 어떻게 의로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다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세요.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서 나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너희도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크,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미 발급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왕국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은, 시민권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끝나죠. 자, 사도발 보자. 사도발 아직 하늘나라 안 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자, 이상구 박사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나중에 시민권을 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 왕국에 있다. 지금 있다 얘기야. 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사단이 주는 모든 시련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 사단이 주는 시련을 다 이겨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민권 심사를 할 거다. 그거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그런데 그렇게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 말이 무선적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이요. 조건적으로는 맞는 말이요. 그 인본주의적으로는 맞아. 그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저 이상구 저거 큰 소리 떵떵 쳐도 내가 만약 이상구 보고 네가 그 사단이 주는 모든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기면 그때 내가 심사해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이상구는 절대 하늘나라 못 올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이상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상구야, 성경 잘 봐라. 네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 사단이 너한테 시련을 줘도 시련을 주고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졌다 하자.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일어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벌써 몇 번째 넘어진지 모르겠어. 아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짝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맨날 넘어진 놈한테 누가 시민권 주겠노? 그럼 막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킨 것은 뭐를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래서 의인이란 것은 사단이 시련을 줄 때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서서 가는 놈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몇 번을 넘어져도 일곱 번을 넘어 여러분 일곱 번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곱 번이라고 할 때는 완전 사단에게 묵살을 놔도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래도 내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뭐예요?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뭐요?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